방송을 멈추고 이건 뭐 네이버에다가 카페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5686님이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돈 버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제 후원금 50만 원이랜다. 5만 원 주신 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제가 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분이에요. 자, 크루드 오일 S&P 미리 말씀드렸다. 자, 신한 레버리지. 아까 제 이분인데요. 자, 이분 성함이 박지한님이에요. 박지한님. 제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박지한님인데, 이 박지한님 목표가 상담 드린 대로, 아까 제뭐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목표가 크루드 오일 39가 왔다. 39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보, 제말 한마디가 다이 돈이기 때문에, 그냥 39까지만 제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팁을 드리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 조금 아까 다 녹음해서 그분이 5688님이고 아까 제 신한 레버리지 ETF 저 ETN 원유 선물 상담하신 분인데 자, 이분이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목표가가 이미 39가 왔다. 39가 조금 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금액만 해도 상당수 수익이 많은데요. 제가 트릭을 살짝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9는 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속일 수 없습니다. 아까지 아이고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넘었네. 39가 요놈의 조동아리 닫고 살아야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닫을 수가 있어야지. 거인이 어서 와라. 그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 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공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불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매달 6%씩 배당을 제가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와나 우리님하고 천사님은요, 저희 카페에 이 국민의 관성에, 오래전서부터 카페 가입을 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뭐야, 이거? 자, 국민기업 관성은 여기 똑같이 있네. 자, 차관성의 백전백승,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코스피, 코스닥,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 상담. 해가지고 요 자료를 요렇게, 거인이가 올려줬는데,
요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 상담. 가만 있어봐. 실시간 스트리밍. 요거 문구를 내가 별도로 답변으로 줄게. 그것만 바꿔주면 될것 같다.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코스피, 코스닥, 예측 정보. 이래가지고 위에다가 좀 적어주고, 여기다가 예측 정보. 형이 다 예측을 해주는 거잖아. 내 예측이 뭐말 한마디 이렇게 다 돈이니까. 여기다 예측 정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요 밑에 들어가는 문구는 내가 별도로, 요기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단에 후원계좌 있지? 후원계좌 번호. 여기 상단에다가 적어줘도 되고, 요 하단에다가 적어줘도 되고. 자, 재미나게 요 밑에다가 적는 글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는 뭐 후원 계좌를 써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해외 선물 방향이 궁금해? 땡땡땡. 나만 따라와. 땡땡땡. 주식. 손절할까? 홀딩할까? 궁금해? 나만 따라와. 아니면은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문구를 광고 카피를 여기다가 좀 재미나게 한번 좀 적어봐. 여기가 굵은 글자니까 뭐 가는 글자로 요렇게. 그거 내가 광고 문구 짜가지고 카피. 내가 또 광고 카피는 또 잘하잖냐? 입만 열면 내 자랑이야, 웬병. 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역겹더라도 방송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이 뭐냐고? 자, 주식 손절할까? 아니요, 주식 투자 손절할까? 아니면 홀딩할까? 궁금하셔? 나만 쳐다봐. 그러면 앞뒤 문구가 이렇게 딱딱 맞지 않겠냐? 해외 선물 방향이 궁금해? 나만 따라와. 주식 투자, 주식, 손절할까? 홀딩할까? 궁금해? 나만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광고 문구가 위아래 컨셉이 딱 맞겠는데? 실제 적어야지, 이놈아.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 문구 하나가 저 사람 마음을 순간적으로 탁 흡입을 시키는 거야. 내가 이 작사 작곡을 배웠어야 돼.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이거 배웠으면 요런 문구 하나가 다 노래 가사인데. 야, 카피라이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오케이. 얘 느낌이 팍 오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사회 환원금이죠. 사회 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 돈 버는 머리는 아무튼 타고났다니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순간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잖냐. 이거 뭐, 나 혼자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나 웃자고 하는 얘기야. 자, 이몇 가지의 글자로, 몇 가지의 질문으로 사람 마음을 순간적으로 딱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우리 이 차건성이 이 유튜브 방송이, 뭐라는 게 거기에서 이미 다 함축돼 가지고, 굳이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매일 뭐 쓰지 않아도 딱 들어오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게다 설명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문구보단 아까지 그 문구가 훨씬 유머 있고 위트 있고, 이것도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야, 근순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방장이 가끔마다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오늘은 좀 참으시죠, 그래야지. 너까지 싸잡아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자, 그러니까 우리 카페가 저거 무슨 주식 카페도 아니고 해외 선물 카페 하는 사람이, 자, 뭐야, 돈 버는 카페 방송하는 사람이 뭐 교주 같다라는 얘기 나오지. 이게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제가 한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